오늘 그 리가쇼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풀세트 구성입니다. 리가쇼는 기본적으로 여기 리가쇼 이거 혈관 실링용이고요. 이 바이폴라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바이폴라 뭐 조직이나 이런 거는 바이폴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마구 큰 조직 실링할 때 쓰시는 거고 이거는 일반 바이폴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다 쓰시니까 리가쇼를 요 리가쇼도 핸드피스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원장님들이 좋아하시는 그112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신형으로 나오는 것도 요런 어댑터가 있으시면은 여기 녹색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바로 꽂아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이 리가쇼는 혈관 실링용입니다. 그래서 요 녹색 불 들어온 상태에서 보통 2단 놓고 이제 강도를 이게 또 하모니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모니처럼 5단계까지 있죠. 그래서 그 원하는 사이클에 맞춰서 혈관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2는 혈관 실링용이에요. 조직 실링까지 뭐 근데 각각 용도가 있는 거니까 가급적 그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가슈어에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헤드피스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뭐 넘버가 112 말고도 뭐 3으로 시작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슈의 백미는 이 바이폴라입니다. 바이폴라도 그냥 꼽으시면 안 돼요. 이런 젠더가 있습니다. 요 젠더 없이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면은 파워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도 요 젠더가 비싸요. 이것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핸드피스는 본체랑 요 아답터, 리가쇼 아답터, 바이폴라 아답터. 그다음에 요 페달이 리가쇼용 페달이에요. 그리고 요 더블 페달은 바이폴라입니다. 마구로 바이폴라. 요것까지 다 있어야지 전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바이폴라는 요런 것들. 요게 이제 연구 포셉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바이폴라 기능을 양쪽 꼽으시고 바이폴라를 쓰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 말고도 이런 연구 실러도 나오고 이렇게 제가 파는 실러를 붙이셔도 원하는 출력이 나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가쇼 바이폴라부터 써보겠습니다. 요거 연구 포셉으로 요거는 마그로 기능 큰 조직 실링할 때 쓰시는 거고 이제 주로 요렇게 이런 에디슨이나 바이오넷은 요런 일반 이게 95까지 된다는 건 150와트 출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 실링할 때는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리가쇼만의 스위칭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칭 기능으로 마이크로로 때릴까요? 마이크로 때리면 지져진 파워가 더 셉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를 쓰실 때는 이 기능을 쓰실 때는 실러가 좋아요. 그래서 이 리가쇼도 보면 연구 포셉이 있습니다. 연구 리가쇼. 그런데 리가쇼 전기를 쓰시려면은 바이폴라에다가 이 실러 붙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핸드피스는 옵션으로 드립니다. 이 본체랑 풋스위치랑 요 어댑터 싸게 드리기 때문에 이건 따로 돈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거 조직 실링할 때는 실러 드립니다. 오죠? 그래서 각각 이 맞는 핸드피스가 있어요. 핸드피스 이 바이폴라 종류가 한 기본 한 30가지에서 100 종류가 넘어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제가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면 요 112를 써볼까? 112가 비싸요, 이게. 그래서 이거 선호하시는데, 여기 112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관 실링할 때 쓰세요. 혈관 실링용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풋스위치를 당구짜리 쓰셔야죠. 그래서 보통 2, 3 놓고 쓰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사이클 돌아가면 인디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약하게 쓸 때는 이렇게
그렇죠? 요 리가슈어 파워에다가 실러를 붙이면 어떨까요? 이거 이렇게도 뭐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주파수랑 요 번역대가 달라지겠지만 뭐 쓰실 수는 있어요. 자, 이거는 이 리가슈어 여기는 PPP하고 스위칭 기능을 줬어요. 제가 예전에 엠바 거 소개시키는 것처럼 이 스위칭 인터벌 기능입니다. 리피드 기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끊어지고 다시 사이클 지나면 끊어지고 요 기능을 주는 게 여기 인디케이터 기능이고 이거 여기는 그냥 제가 원하는 그 시술자가 출력을 자기가 조절 뭐 장단점이 있어요. 스위칭 기능을 무조건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시술자 능숙한 시술자들은 차라리 이런 매뉴얼 수동 모드로 하는 게 더 좋죠. 에? 오토 모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리가슈어 이거 세트 하나 구성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대 있어요.